헬로 올리십니다. 자, 여러분들 클래시 로얄의 이 챔피언 도전 아처킨 출시 파티가 등장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꼭 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두 번째 도전에서는 이 귀여운 아처킨 핀을 주는 것도 있지만, 이 첫 번째 거를 무조건 깨야죠. 영웅책 이거를 공짜로 하나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정 성장을 위해서 이거는 무조건 깨서 얻으셔야 됩니다. 손을 달려볼 건데 그냥 쉽게 깨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탕진실 덱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아처킨 있잖아요, 여왕님 있죠? 그럼 우리 왕자님 프린스랑 공주님 프린세스 넣어줍니다. 근데 지금 왕은 없어요. 그 바바리안 킹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왕은 없고요. 대신에 무덤에서 돌아온 로얄 고스트 황실 조상님 모셨고요. 그 왕족들이 있으면은 호위기사 있어야겠죠? 로얄 훈련병 왕국 기사들 모았고요. 그리고 이제 황실에서만 길러서 먹는 돼지들, 잡아먹는 돼지들 로얄 호그. 그리고 정체 모를 털복숭인데 얘도 어쨌든 로얄 들어가서 왕족 같아가지고 넣었고요. 마지막은 왕실의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낸 이 로켓.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킹족, 왕족들만 쓸 수 있는 덱을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이대로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가자! 자, 일단 이 왕족 덱, 킹 잡덱이기 때문에 초반에 무리하면 안 됩니다. 2배 타이밍 전까지는 숨만 쉬어야 돼요, 여러분들. 상대방 오케이, 뭐 어스킵병 나왔고요. 어디 일반인, 일반인 주제 로얄 고스트 바로 나가가지고 응징 해줍니다. 와, 야 미니 페카 어디 미니한 게 일단 참았다가 이 정도 코트는 날려돼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로얄 훈련병으로 깜짝 파티, 왕실 기사님들로. 그다음에 아 여왕님 나왔어. 여왕님 나왔는데 이거는 프린세스로 여왕님 뚝배기 그냥 때려줄게요. 스킬 쓰면 개손해거든요 상대방. 그냥 지나가면은 개손해죠 이거? 오케이 개손해고요 상대방. 개이득이네. 일단 찔렀어. 뭐야, 가는 도중 찔렀고 저도 여왕님 갑니다. 여기서 그냥 천천히 쓰면은 숨어가지고 오지게 때리고 타워까지. 야 잠깐만, 조졌다. 야 저거 뭘로 막냐 잠깐만. 야 조졌다. 잠깐만. 어그로 일단 탁 끌어주고요. 정체호를 흑수염 아저씨로. 어쨌든 쟤도 왕족입니다. 어그로 한번 싹 끌어주고요. 로얄 호드 뛰어. 스펙도 쓰니까. 야 조졌다 잠깐만. 야 이거 뭘로 막냐 상대방. 잠깐만 조졌다. 잠깐만 조졌거든요 지금. 야 조졌다 잠깐만. 오른쪽도 오야 왼쪽이 작살났는데 이거 왼쪽 큰일났다 잠깐만. 와 잠시만. 야 잠시만. 야 그만 적당히. 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배 타이밍부터 제가 A few minutes later. 야 못 깼니 잠깐만. 야 잠깐만. 야 로얄 고스트 3대. 그렇지. 아 잠깐만 야 큰일 났네 잠깐만 이거. 야 이거 잠시만 빨리 가야 되거든 이거. 오케이. 야 돼지 돼지 가자. 돼지 가자. 그리고 로켓 그냥 날려. 로켓 날려 모르겠다. 야 로켓 날려야 되지 않냐. 야 차차. 안돼 로켓 등장 안되지 않냐 이거. 아 69.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 첫 번째 도전은 패배가 없어요. 무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이면 됩니다 계속. 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전판은 제가 운영이 살짝 꼬였는데 이번에 제대로. 잠깐만 로얄 고스트 이러면은 로얄 고스트 내면서 좀 맞아주면서. 오케이 맞아주자. 우리 상대방이 로얄 고스트가 빠졌잖아요. 이러면 뭡니까 여러분들. 로얄 호그를 못 막는다고. 로얄 호그를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어. 자 갑니다. 그리고 프린세스 택이 위니. 아니 메가나이트 왜 이렇게. 야 괜찮아 우리 기사님들이 있다고. 왕실 수호병들 가자. 로얄 훈련병 싹 다 녹일 수 있죠 이거. 일단은 코스트 개선해 같긴 한데 왼쪽 일단 좀 찔러. 그렇지 주창 찔러. 그렇지. 주창 찔러주고요. 아 야 이거는 아우 야 쟤냐. 야 다시 맞으면 안 되는데. 아 야 조졌다 잠깐만. 살아. 아 살아. 오케이 살면은 괜찮아. 살기만 하면은 여기서 미리 다리 건너 전에 방토 주워주고요. 살았죠? 오케이. 뭐야. 아니 아니 왜 죽냐고. 이게 왜 죽어. 아니 원래 안 죽는 건데. 아 진짜. 아우 예 맞았고 괜찮아. 주창 찌르러 가자. 여왕님 주창 찌르러 가자. 상대방 잘하는데. 오케이 일단 수비.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알았어. 오케이 어떤 식으로 상대방 플레이하는지 확인했고. 자, 공주님 꺼내주고 같이 때려줘. 그렇지 때려줘. 한대 스킬 쓰기 전 얼른 잡아라. 그렇지. 오케이. 그리고 바로 로자 갑니다. 반대쪽. 오케이 로자리네. 상대방이 지금 그거 있잖아 메가네이트 있기 때문에 램라이더 손에 막힐 줄 아는데 이거 램라이더로 수비를 한다고? 근데 박혔죠? 오케이 박혔고요. 여왕님 뒤에 갑니다. 오케이 여왕님 스킬
스킬 쓰고 야 이게 맞아? 아니 도둑 개사기네 진짜로. 앞으로 한번 해가지고 상대방 맨 앞 빼게 만들어주고요. 맨 앞 빼? 이거를 맨 앞 뺀다고? 이러면 로얄 훈련병으로 일단은 또 적당히 맞으면서 잡아주고요. 오케이 적당히 맞으면 돼. 이 정도 맞아주는 건 괜찮고요. 상대방이 왼쪽은 무조건 깰 거라서 저도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오케이 오른쪽으로. 야 상대방 도둑 잘못 냈다. 오케이 잘못 냈고. 야 이거 할 수 있는데? 이거 가자 가자. 상대방은 일단 그거 나올 거라고 랩나이도. 그렇지. 아 근데 상대방 그거 있나? 상대방이 패드 있나? 왜 오른쪽 안 깨지? 오른쪽 깨야 될 텐데. 어 번개 썼어? 야 이 정도 끝났지. 이거 가자. 이거 매너 나오냐 설마? 상대방 터치 안 될 거거든요? 오케이 상대방 웃기 시작했죠? 실성해가지고 웃기 시작했죠? 나이스. 이게 왕실의 맛이라고. 자 두 번째 판. 일단은 로켓이 있기 때문에 아처킨 바로 잘라줄 수가 있어서 우리 여왕님은 살아있을 수가 있다고요. 아 상대방 왜 번개로 전판에 안 갔지? 오우 아 정말. 야 이거 야 고블린 통 막을 게 없네. 아 이거 진짜 개잡대기네 이거. 왼쪽 3마리 오른쪽 3마리면은 어 야 프린세스 내주고. 오케이 야 이거 상대방 아처킨 어떡하지 이거? 아처킨 막아야 되는데 조졌네. 발키리까지 있어? 야 잠깐만 야, 이거 너무 카운터 아니냐 이 대기? 오른쪽 지금 왠지 모르게 체력 많이 깎아놨거든요? 이러면은 아까 로얄 고스트 때려온 것 같은데. 스킬 바로 쓰고. 그렇지 스킬 쓰고 대포 아작 내주고. 상대방 큰일 났죠 이제? 상대방 큰일 났어요? 오케이 이거는 데미지 그대로 다 들어가죠? 오케이 게이득이고요. 자 이거는 적당히 맞아주시. 오 야 게이득 와 근데 겹쳐내가지고 이득 받고. 자 그대로 쭉 걸어 올라가서 프린스 나오나 이거? 그럼 나도 프린스 준비하고. 오케이 자, 프린스 나올 것 같아. 천천히 이거는 먼저 가서 죽창 때려주자. 어 야 이거 로얄 오버 한번 이거 해보자. 어그 한번 풀어보자. 오케이 프린스는 싸움을 이겨버리고. 아 맞다 쟤 저거 있었지. 아 야 저거 이거 오바야. 아 저거 해골 군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일단은 스킬 한번 쓰고 빠르게 막을게요. 스킬 안 써도 됐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풀피로 살려서 보낸 다음에 스킬 한번 광클 능력 광클 오케이 제발 아야 잠깐 아 이거 쓰지 말자. 아 야 이거 조졌네 잠깐만. 이거는 일단 로얄 훈련병 빡세게 들어오는데. 아 발키리라 가지고 와 일단 고블린도 잘 막았고. 오케이 그리고 프린세스 내주면서 상대방 스킬 얼른 빼야돼. 아치킨 스킬 안 써? 어 스킬 안 써. 로자 간다. 야 로자에 로얄 오브 같이 뛰어보자. 이거 그냥 무지성으로 프린세스 바로. 아 제발 안돼. 나 다 녹았는데 잠깐만. 어 적당히 막은 것 같고. 어 좋아.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뭐일까? 어 일단 로켓 다운. 어 좋아. 야 왼쪽에 저거 빠졌다. 야 이러면은 이거 아 잠깐 막아라. 어 막았고요. 오케이 오른쪽 뚫었죠 이러면은. 아 지렸다. 와 재밌네 덱. 아 절대 쉽지가 않아. 와 자, 우리의 목표는 뭐다? 명령책만 따면 된다 여러분들. 4승만 하면 됩니다. 성적 나쁘지 않거든요? 야 이거 로얄 훈련병으로 빠르게. 야 와 폭구에 분노까지 쓴다고? 야 그거까지 쓴다고? 야 너 감당할 수 있겠어 이거? 잠깐만 바로 갑니다 로얄 오브. 가르기 환상적인 3대1 가르기로 가르마 머리 타고. 아 2대2네 어. 3대1인 줄 알았는데 오케이 이러면 양쪽 다 딜 달달하게 들어가거든요. 오른쪽 일단 상대면 거의 터져요. 이거 안 막으면은 한번 터집니다. 발키리 미리 앞에서 공주님으로 체력 빨리 깎아주면은 잡을 수 있죠. 오케이 상대방 오른쪽 타워 아작 났고요. 상대방 콘트 너무 무리했어 저거. 야 끊는다고? 또 분노야? 이거 괜찮아? 이거 상태 괜찮아? 오케이 한 대 오 나이스 한 대 안 맞고. 이거 어떻게 막을 건데 프린스? 어 지금 왕자님이랑 어 공주님 세트인데 이거 어떻게 막을 건데? 나이스. 왕자님 죽창에 공주님 활 이거 오지게 쏘니까. 자 이거는 오른쪽에 일단 아작 냈죠? 상대방 늦었죠? 이제 뭐하니? 이제는 뭐할 거야? 왼쪽도 아작 났죠 지금? 어 숨어. 오케이 나이스 쏘고. 상대방이 나보다 더한 잡대기인데? 뭐 발길이 실수했죠? 이러면 또 숨어가지고. 야 숨어서 그냥 킥다운 깨버리자. 나이스. 야 이거 뭐야?
와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한 판 지고 바로 4연승에서 영웅책 아 카드북 얻어줍니다. 이 정도면은 오늘 덱 괜찮은 거 여러분 증명해드렸죠? 혹시라도 재밌게 도전 깨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덱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출발!